이번 에피소드는 리무브 더 라스트 커밋, 마지막 커밋을 한번 제거를 해보는 겁니다. 제거했다가 다시 그 커밋을 되살리는 것, 지웠다가 다시 살리는 과정을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git reset hard예요. hard head 1에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는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믹스드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hard입니다. hard와 믹스드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거는 그림을 좀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워킹 디렉토리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이걸 커밋을 할 거 아니에요. 커밋을 하면은 커밋이 이루어지겠죠. 커밋을 하니까 커밋이 이루어집니다. 커밋한 상황을 이 상황이라고 할까요? 커밋했습니다. 커밋은 색깔 좀 다르게 하죠. 요 색깔. 그리고 또 워킹 디렉토리에서 뭔가 내용이 바뀌게 되고 또다시 또 커밋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에서 뭔가를 하고 또 잘못됐네요. 또 커밋을 하고 다시 커밋. 요 단계, 그러니까 워킹 디렉토리, 얘가 워킹 디렉토리고 그리고 얘가 커밋이에요. 커밋 히스토리입니다. 커밋 히스토리.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진행돼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그냥 돌려버리는 겁니다. 지워버리는, 커밋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커밋을 지워버리는 것, 그럼 얘가 원인이 되겠죠. 그럼 이전 커밋을 또라는 겁니다. 그런데 워킹 디렉토리의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요게 믹스됩니다. 여기 믹스 방식. 리셋은 리셋인데, 리셋, 믹스 방식. 그러니까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이 내용을 참조해서 이걸 고쳐서 다시 커밋을 새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하드도 있어요. 리셋 하드 방식은 좀 다릅니다. 하드 방식은 하드는 워킹 커밋을 뒤로 돌릴 때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도 같이 지워버립니다. 그 커밋 내용과 워킹 디렉토리의 내용이 두 개가 일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 차이점입니다. 이게 하드예요. 하드와 리셋 믹스드의 차이점, 워킹 디렉토리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좀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같이 예제를 보시면서 보면은 좀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같이 볼까요? 이제 리셋 하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그대로 터미널에 입력을 하죠. 그래서 리셋 하드.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지금 add 그린 페이지 있고 new pages 브랜치는 여기 있고 브랜치도 여기 있고 옐로우 레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리셋 하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뿅 사라져 버렸죠. 그냥 사라져 버렸을 때 그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 현재의 워킹 디렉토리의 내용도 그대로 우리가 옐로우 페이지를 커밋할 때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나요? 레드 페이지 자체가 레드 페이지는 있네요. 그린이죠. 그린 페이지 자체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인덱스 HTML도 보시면은 요렇게 그린 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은 아예 없잖아요. 이게 하드입니다. 만약 우리가 믹스드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믹스드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옐로우 페이지로 내려오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린 페이지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인덱스 HTML의 내용도 그린 페이지에 대한 링크가 남아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차이점이에요. 자, 어쨌거나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날렸는데 다시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날리고 보니까 괜히 날렸네. 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리플로그라는 겁니다. git reflog. git reflog은 reference log를 말하는 거예요. reference는 그러니까 commit 번호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commit들이 다 표시가 되는 게 reflog이에요. 보시다시피 다 날렸다고 생각했지만 어쨌거나 내가 그린 페이지를 커밋했던 기록은 남아있죠. 그 기록이 쭉 보시면은 add 그린 페이지에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 있죠.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이 번호, 이 해시 번호죠. 해시 번호를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 체크인 하는 거예요. git 체크인. 체크아웃이죠. 자꾸 체크인이라고 얘기하네. 자, 체크아웃 하면은 git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크아웃 됐는데 head is now at add green page에 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린 페이지를 지웠지만 어쨌거나 기록은 남아 있으니까 그 기록으로 찾아온 거예요. 현재 디태치된 상황입니다.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Add Green Page에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 있던 데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 합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New Page. 그런데 얘는 Commit이고 얘는 Branch예요. Commit과 Branch는 합쳐질 수가 없어요. 합쳐지는 거는 Branch와 Branch가 합쳐지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니까 적어놔야겠네. 자, 중요한 말이 나올 때마다 적어놓을 겁니다. Commit, a commit, a commit, commit can be merged into a branch입니다. Only branch can, a branch can. 그러니까 commit이 브랜치에 멀지되는 것이 아니라 브랜치가 다른 브랜치에 멀지되는 거예요. 멀지라고 하는 것은 브랜치와 브랜치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add green page를 이 new page에 다시 합치려고 한다면은 add yellow page 다음으로 올리려고 한다면은 얘도 브랜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브랜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브랜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밑에 git checkout에서 checkout했고 현재 이런 상태예요. 이 그림하고 좀 다르죠. 이 그림하고는 우리가 좀 다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Add Green Pag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그리고 우리 체크아웃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Git Rep Log 다시 해보죠. 그래서 자, Head이고 Checkout Reset Moving Head 1 Add Green Page Pick Add Green Page 여기에 맞지 싶네요. 요거 이 부분, Add Green Page죠. 픽했던 부분. 73, 53, 58, 188.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페이지를 Add를 했었는데 이때도 했었고, 그러니까 리베이스하면서 그린 페이지를 Commit을 한번 한 적 있고, 그리고 리베이스하기 전에 처음에 우리가 그린 페이지를 담았던 적도 있죠. 이게 처음에 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베이스하기 전에, 그리고 얘는 리베이스하면서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베이스하기 전에 Add Green Page로 우리 온 겁니다. Add New HTML 페이지가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체크아웃 다르게 합시다. Git Checkout 해서 새로운 73, 58, C88.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리베이스하면서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그 그린 페이지 금이단 그거예요. 요걸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맞죠?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엔더 그린 페이지, 예더 페이지, 옐로 페이지 다음에 연결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어쨌거나 자 그렇게 했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키 체크아웃해서 그린 페이지라고 하는 브랜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체크아웃 그래서 크리에이터 브랜치에서 그린 페이지 그린 페이지라는 것을 하고 체크아웃 동시에 하는 거죠. 크리에이터 브랜치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뉴 페이지와 그린 페이지를 서로 합쳐주는 겁니다. 그죠? 합쳐주는 방식. 합치는 방법은 일단 뉴 페이지로 체크아웃을 해서 그런 다음에 그린 페이지에다가 업하는 방식도 있고 그린 페이지에서 뉴 페이지를 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다시면 현재 브랜치예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들어볼까요? 교재의 내용은 일단 체크아웃 다음에 그린 페이지에서 체크아웃 마스터라고 돼 있네. 왜 마스터가 갑자기 나오죠? 마스터 체크아웃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는 현재의 마스터잖아요. 마스터인데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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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에서 그린 페이지로 간 다음에 뉴 페이지하고 그린 페이지 둘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두 개로 합쳐서 마스터랑 합치는 것보다는 그냥 얘를 마스터에 합쳐서 둘 다 지워버리는 게 낫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체크아웃 브랜치에서 여기서 그린 페이지를 멀지를 하고 어디 있나요? 멀지하고 그런 다음에 그린 페이지와 뉴 페이지를 둘 다 지우는 겁니다.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Add Green Page를 지우기 전의 상태로 그대로 돌아왔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제일 깔끔한 방식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는 그린 페이지와 옐로우 페이지를 합치어서 그런 다음에 멀지랑 마스터랑 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교재에 있는 내용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린 페이지와 뉴 페이지를 둘 다 지워버리는 방식. 이게 실수로 우리가 뭔가를 지웠을 때 지웠던 것을 되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에피소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커밋을 지우든 살리든 어쨌거나 git replog 하시면은 git replog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커밋에 대한 정보는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몽땅 다. 그래서 어디든 그 위치로 다시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에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이해되시죠?